제가 아마추어 시절에 비거리를 한번 내보겠다고 5번 아이언을 들고 오른쪽을 보고 헤드를 닫아서 딱 끊어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일단 헤드 스피드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진짜로 거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훅이 나죠? 이게 거리를 정타에 맞으면 5번 아이언으로도 여러분들 거리 하나만 봤을 때는 이렇게 210m도 넘게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가 이런 거예요. 비거리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든 멀리는 보낼 수 있는데 방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제가 왜 이것부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면 드라이버 레슨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많아요. 아이언도 그러면 헤드를 던져도 되나요? 일단 정답은 안 됩니다. 아이언은 헤드를 던지면 지금처럼 공의 방향을 흐트러뜨리면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언 비거리가 나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헤드를 던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어요. 골프를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보면 방향과 비거리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로는 비거리입니다. 거리가 나고 그 스피드에 맞는 0점을 잡아줘야 돼요. 물론 요만큼 쳐가지고 똑바로는 누구나 보낼 수 있으니까 멀리 똑바로 치려면 일단 멀리 쳐놓고 그 안에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아이언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드라이버처럼 헤드를 뒤에서 막 던져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손목과 팔 이런 부분을 잘 쓸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똑바로 쳐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드하게 꾹 잡아놓고 이렇게 밀어치시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거리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제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뭔가 상체는 좀 뒤에 있고 헤드를 옆에서 던져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 손이 교차되는 구간이 몸 앞에 몸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 이미지로 비거리 하나만 놓고 계속 높여놔야 돼요. 중급 혹은 상급자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아이언, 특히 숏아이언으로 내려올수록 던지면 안 됩니다. 헤드를 던지는 것보다는 헤드를 아래로 떨어뜨릴 줄 알아야 돼요. 손목 쓰임이 조금 다를 거예요. 내가 옆에서 던진다. 교차되는 오른손의 개입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이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이제 타깃으로 돌면서 떨어지면 오른손이 교차되는 느낌이 치고 난 이후에 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향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바디턴으로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방향 하나만 봤을 때. 그래서 이 헤드페이스가 지금은 스퀘어잖아요. 배꼽이랑 헤드랑 같이 갔다가 배꼽이랑 헤드가 같이 오면 희한하게 임팩트는 열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 바디가 좀 오픈이 돼 있어야 지금 헤드가 스퀘어가 돼 있죠. 이때 좀 손이 몸보다 앞에 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줘서 스퀘어를 만들고 아래로 떨어뜨리는, 지금 오른손을 잘 보시면 떨어지는 이미지를 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이 손에 압력이 많이 들어오냐면요, 여기 오른손 검지랑 오른손 엄지손가락 이 V자에 뭔가 뚝 잡히는, 막 잡는 건 아닌데 딱 압력이 들어옵니다. 걸리는 압력. 근데 던지면 어떻게 되냐, 뭔가 떠지는 압력이 들어와요. 손의 힘이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떠지는 느낌.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다 보면 여기에 딱 걸리는, 이게 딱 걸리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갈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골프를 치는데 굳이 왜 오른손에 이렇게 압력을, 이렇게 힘을 줘야 되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오른손이 이게 힘이 들어간다, 뭐 잡힌다, 이런 레슨을 여러분들께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린 거지 실제로 칠 때 이렇게 진짜 주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에 들어오는 압력이 있을 거다. 근데 던지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뜨는 압력이 들어올 거다.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래서 오른손 개입이 굉장히 빨라지죠. 타겟 쪽으로 이제 돕니다. 지금 손보다 헤드가 뒤에 있고요. 저 멀리 있는 헤드가 이제 아래쪽으로 탁 풀리는 거예요. 내 몸은 계속 진행 방향으로 가면서 아래쪽으로 시선도 같이 보면서 가세요. 아래쪽으로 탁 풀리면 여기에 딱 들어오는 그 압력이 있어요. 둘, 둘, 마지막에 풀어주는 거예요. 던지려고 그러면 상체가 뒤로 오고요. 그냥 아래로 탁 풀어주면 진행 방향으로 굉장히 잘 빠져나가요. 지금도 제가 실제로 공을 칠 때 약간 오른손에 들어오는 압력이 있거든요. 제가 5번 아이언이 190m가 가는데 정확하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프라인 레슨으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딱 드라이버 한 자루만 딱 들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드라이버에 관심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던지는 쪽에만 딱 집중하다가 이제 됐어. 근데 아이언 딱 오니까 아이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아이언도 어쨌든 던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저처럼 흙이 많이 나고 방향이 흐트러지고 아이언 레슨 보니까 이제 아이언은 손목 쓰지 말고 바디턴 하래. 이 말만 듣고 또 하다가 또 생크도 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언은 던지면 상체가 뒤로 오고 훅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내치는 습관이 오면서 생크가 같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옆으로 와서 드라이버는 헤드를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오른손에 교차되는 이 느낌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힘이 좀 빠져 있어요. 근데 아이언은 다운 블로우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아래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방향으로 계속 내 몸이 돌면서 아래쪽으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로테이션 되는 느낌이 공을 치고 난 이후에 되는 거죠. 그리고 로테이션도 충격에 의해서 풀리는 겁니다. 아이언 비거리가 안 나오는데 너무 바디턴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비거리가 더 안 나오거든요.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원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왼쪽 딱 막아놓고 오른쪽 원에 더 집중하세요. 오른쪽 원을 좀 크게 가져가서 왼쪽 딱 막아두고 일단 쳐보세요. 물론 저는 훈련이 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약간 훅이 나거나 드로우성 구질이 나오는데 이제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해서 거리를 내시고요. 자, 이번에는 아이언 비거리는 나온다. 그리고 중상급자이신 분들은 또 이걸 잘해야 됩니다. 아이언마다 비거리, 갭 차이, 거리 차이가 딱딱딱 나와야 되고요. 방향이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오른쪽보다는 막 오른쪽 원을 크게 해서 던진다 이거보다는 임팩트 이후에 왼쪽으로 넘어가는 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 그 레슨 영상은 제가 이쪽에다 띄워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 오늘 레슨 내용대로 연습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헷갈리지 않고 연습에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